송년회다 뭐다 술자리가 가장 많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소방구조대가 호수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 12일 새벽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실종된 24살 이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날 만취한 이 씨가 호수 주변을 걷고 있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씨는 실종 3일 만에 집 근처 호수의 수심 2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뒤로 누가 사람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치상으로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일사추정으로 봅니다. 지난 5일에도 같은 회사 40대 직원이 회식 후 귀가하다 회사 주차장에서 발을 엎드려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50대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술에 취해 귀가하다 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귀가 막 싹 왔을 때 3m를 치고 바닥가야 그 방법을 볼 정도는 계속 온도 치고 새벽이라. 송년회 자리에 지나친 음주가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